화순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. 화순군은 올해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청풍면 순지 소하천 정비사업 등 15개 사업에 64억 3,400만 원을 편성해 보전금 대비 100%를 편성했습니다. 또 집행률은 지난 6월 말 기준 55.8%를 달성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. 지방자치단체 전환 사업은 정부의 재정분권 방안에 따라 국고 보조 사업을 자치단체 일반 사업으로 지방에 이양한 사업을 의미합니다. 구충곤 화순군수는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,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